근데 이분 자체가 속을 좀 잘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연애에 대해서는 젠병입니다. 여자를 딱히 이렇게 선호해서 만나는 느낌이 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네. 블라인드 사주 풀이 영상입니다. 네. 남자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분은 배우인데요. 생년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3년생이시면 올해 40살 계생 돼지띠시네요. 공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일단 대운이 들기는 들었네요. 그런데 한일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올해 일단 대운이 들기는 들었네요. 그런데 대운이 든 만큼 안 좋은 좀 애군도 같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렇게 이런 운이 잘 안 드는데 제일 큰 운도 같이 들었고요. 제일 안 좋은 운도 같이 들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굉장히 큰 운이 들었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작품을 발표를 한다거나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하반기 들어가서는 일단은 건강수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부상이라든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좀 지병이 좀 악화가 된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문서에 있어가지고 계약운 이런 것에서 좀 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을 문다거나 뭐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소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운기가 연말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올해 상반기에 좋은 덕을 누렸던 만큼 하반기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히 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좋은 부분만 잘 누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분 자체가 지금 제가 받아보는 운기로는 속을 좀 잘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내면의 것들을 상대방한테 잘 안 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고 깊다고 해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하던 것만 하고 자기가 맨날 이제 먹던 것만 먹고 입던 것만 입고 좀 이렇게 자기만의 뭔가 스타일이 좀 확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역적으로 이제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공수를 받아보는 건데 이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캐릭터가 강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정다감할 거면 아예 다정다감한 뭐 로맨스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악역을 할 거면 진짜 막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라든지 큰 이렇게 악역을 맡는 거 있죠. 이렇게 좀 가야 좀 이분의 운기가 좀 잘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연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공동 주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좀 붙돋아 주는 역할? 주연급에서도 이제 좀 이제 조연, 주연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굉장히 씬스틸러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이렇게 해외에 되는 그런 역마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품뿐만 아니라 외국 작품으로도 큰 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분이 누군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이 네. 도령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아, 그러면은 범죄도시 2 영화는 보셨나요? 그건 봤어요, 요번에. 거기에 손석구 씨예요. 손석구 씨가 누구지? 그 범죄도시에 네. 악인으로 나오는 그 제2의 장첸 역할로 나오셨던 그분 말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분 사주예요. 어떠신가요? 이 사람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 깊은 바다 같은 사주로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내면을 좀 알 수 없고 뭔가 이렇게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작품 역할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그 작품에서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이분이 상반기에 운이 너무 몰려가지고요. 하반기에 좀 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관제수, 뭐 건강수, 부상 뭐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중년 운세가 나쁘지 않게 들어와 있거든요. 마흔 중반까지는 굉장히 강한 운이 들어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마흔 중반부터 50까지는 조금 공백기, 휴식기를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나이가 네. 어느 정도 차셨잖아요. 이제 결혼 같은 거는 좀 어떨지. 근데 이분이 연애에 대해서는 젠병이에요. 여자를 딱히 이렇게 선호해서 만나는 느낌이 잘 없어요. 혼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깊은 바다 같은 사주라서 고독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뭔가 자기 생활권에 누군가 들어오는 거를 반겨하지가 않아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여자친구든. 그래서 결혼을 안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할 것 같아요. 최소한은 마흔 중후반은 지나야지만이 좀 결혼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제 생각에 혼자 사실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작품 네. 활동 같은 거는 네.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논란이 생기되면은 내년 중반기는 지나야 그 운기가 좀 풀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올해 상반기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고 하반기 가면서 좀 줄어들다가 휴식기를 가지시고 내년 하반기는 돼야 스크린에 또 나타나지 않으실까 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이제 물이 잘 들어왔을 때 열심히 저으셔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의 많은 희노애락을 책임질 수 있는 대배우가 되시기를 하늘 누르는데 열심히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